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번 게임은 대만산 공포게임 레드캔들 게임즈가 제작한 반교입니다. 돌이킬 반, 학교교, 학교로 돌아가다 라는 뜻인데 영어 제목은 디텐션이에요. 좀 문제 있는 학생들에게 벌로 방과 후에 남게 하는 걸 디텐션이라고 하는데요. 한문 제목과 영문 제목의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그래도 제가 보기엔 두 제목 모두 스토리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떨지 궁금해지시죠? 먼저 앞서서 이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시대 배경을 짧게 알려드릴게요. 장제스, 장개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중화민국, 대만의 총통을 역임했던 정치가이고 공산주의, 공산당을 굉장히 탄압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공산주의,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언론 통제까지 했습니다. 외세, 특히 일본의 항전, 친일파 처단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독재자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인물이죠. 바로 이런 인물이 나라를 주름잡던 1950-60년대 대만이 이 게임의 배경입니다. 외세 침략, 쿠데타, 독재, 공산주의 탄압, 언론 통제 등등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정서적으로 공감이 아마 쉬울 거예요. 이번 게임도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진행해 볼 거고요. 오역, 의역은 댓글로 피드백 주세요. 그럼 반교,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얘들아,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야. 집중해, 기말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많은 군벌 리더들이 그러자 장제스 주석은 북벌 전쟁을 시작해서 확장시켰고 저기 봐, 바이 선생님이다. 인 선생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얘들아, 잠깐 쉬고 있으렴. 린 선생님, 이 리스트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어? 나 잠들었었나봐. 이상하네. 다들 어디 간 거야? 어떻게 반에 아무도 없냐? 칠판에 뭐 적혀있죠? 태풍경보? 태풍 올 시기가 아닌데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자,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네요. 먼저 칠판 글씨 볼까요? 태풍경보야. 국사 시간 동안엔 날씨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방금 수업이 국사 시간이었나봐요. 인 선생님 수업 앉아있던 자리 내 자리야. 의자가 좀 불편하긴 한데 이젠 적응돼버렸어. 밖에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태풍이 가까워진 것 같다고 하네요. 뒷자리에 종이가 있죠? 책상 위에 종이가 있어. 기록에 저장됐대요. 쪽지, 인 선생님은 어디 가신 거지? 이 종이를 남겨두고 간 우리 반 누군가가 인 선생님을 걱정하고 있다. 인 선생님 요즘 자꾸 병가 내시던데? 그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말이야, 인쌤 대신 오는 인간들 싫은데. 이렇게 필담을 나눴던 것 같죠? 그 다음에는 교가가 있네요. 교가, 우리 학교 교가다. 멜로디는 제법 좋다. 그런데 가사가 마치 애국심을 고양시키려는 선전문구 같다. 옆에 한자가 많죠.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만 영문으로 번역을 해뒀고 어떤 거는 원문 그대로 뒀더라고요. 우리 교양 한자를 떠올려보면서 읽어보자면
여기는 외산 바람풍 시슬탕일까요? 골곡 산바람이 골짜기를 씻는다? 모르겠네요. 또 넓을 회, 클 홍, 기운기, 형상상, 코끼리상, 뭐 해서 넓고 큰 기상, 이런 거 교과에 많이 나오죠? 청천백일, 맑게 갠 하늘에 밝게 비치는 해라는 뜻이고요. 광망, 빛의 끝이 만장, 한없이 높다. 자규, 경제, 성동량, 기둥이 될 만한 인물, 큰 인물들을 꽃뿌리부터 키워낸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느낌의 가사인 것 같네요. 그 다음은 교훈, 교칙이네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학교 교훈과 교칙을 외우는 일이었다. 정직하라, 용감하라, 충직하라, 근검절약하라 등등.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러한 발판을 세워주신 분은 바로 셴 교장 선생님임을 가슴에 새길 것. 그리고 오른쪽에 교장 선생님 인장 찍혀 있네요. 본교 교훈은 해서 여기 이게 Honest, Brave 이런 거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부터 읽어나가 보면 이게 정직인 것 같아요. Honest. 정성성자에 진심대인,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불기불만 속이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 있네요. 요거는 찾아보니까 수수할 박자인 것 같아요. 해서 생활 간약, 간소하게 생활하고 불사불탐, 사치 탐내지 않는다. 근검절약이죠. 또 굳셀강, 의지견정, 의지는 굳고 바르게, 불굴불요, 굽히지 않고 너그러워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할 근, 자강정진 스스로 갈고 닦고 불에 불태 게으름 피우지 않는다. 요런 내용이네요. 한번 읽어볼 만했죠. 노트에 적어둬야겠다 라고 하네요. 이제 여기에 기록들이 하나씩 쌓여가겠죠. 어두워지기 시작하네. 나도 집에 가야겠어. 여기 스위치가 있는 것 같은데 눌러지지는 않네요. 교실 뒤에 보드. 게시판이야. 내가 유일하게 지켜보는 건 휴일들 뿐이지. 달력 위엔 일간, 주간, 퀴즈 시험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적혀 있어. 이걸 읽었더니 머리가 아파. 여느 학생들과 같네요. 바로 오른쪽부터 볼까요? 여자 화장실이네요. 여긴 못 들어가. 여기는 남자 화장실이겠죠? 지금 화장실은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왼쪽으로도 쭉 보고 내려갈까요? 203 교실. 2학년 3반이겠죠? 우리 교실이야.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잔 거지? 그러게. 우리 반 시간표야. 나 오후 수업 내내 잔 건가? 정문은 이쪽이 아니야. 정문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나 봐요. 여기도 궁금한데. 여긴 잠겨 있어요. 교실 안은 엄청 조용해. 전부 집에 간 걸까? 그러게. 여기 종이 놓여 있죠? 창문 턱에 웬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다. 그림이네요. 오래된 반얀나무 그림. 반얀나무가요, 중국이랑 인도에 많다고 하는데, 가지에서 이렇게 기다랗게 내려와 있는 게 뿌리예요. 공기뿌리. 이게 땅속에 박히면 다시 뿌리가 돼서 줄기가 계속해서 굵어진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반얀나무가 나무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씨를 맺는다고 해서 작은 보시라도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 큰 과보를 받는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많이 쓴다고 해요. 설명은 낡은 그림, 학교에 있는 반얀나무를 그린 것 같다. 나무 아래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그려놨죠?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잠겨 있네요. 정문은 이쪽이 아니야. 집에 엄청 가고 싶어 하네. 내려가 볼까요?
교장실 명패야. 교장실도 잠겨 있어. 쓸만한 것들이 안에 많다. 그리고 학교에 하나뿐인 전화기도 있다고 하네요. 중요한 정보 같죠? 하나밖에 없는 전화기. 화분. 여기 뭔가 숨겨져 있었던 건진 알 수 없지만 전부 시들었네. 그 옆에 화분에는 수선화를 키운다고 하네요. 딱 하나가 여전히 피어있어. 흙 속에 뭔가 있는데? 파낼까?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 위에 이런 글이 적혀있다. 이 파란 글씨겠죠? 뿌리 아래 흙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지를 풍성하게 만든다. 약간 이 문장이 상징적으로 쓰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아까 반얀 나무도 떠오르고. 뿌리, 흙. 수선화는 전부 죽고 이거 하나만 남아있어. 내가 듣기론 교장이 유혹에 좀 약한 사람이라던데. 왠지 모르겠지만 교장은 늘 학생들과 거리를 뒀어. 왜일까? 왜 거리를 뒀을까? 셔터. 제길, 셔터 문이 닫혀있어. 여기가 정문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이걸 열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어. 바로 옆에 뭔가 있죠? 아마 이게 셔터를 움직이는 조종 패널인 것 같다. 열어볼까? 열어야죠. 어? 옆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기계식 윈치야. 윈치는 이렇게 원통에 로프를 감아서 도르르식으로 움직이는 기계예요. 뚜껑에 설명서가 있다. 아, 저게 설명서였네요. 손잡이가 필요하겠어. 바로 오른쪽 문. 창고죠. 여기 은근히 빛이 나는 게 일부러 이래 놓은 것 같은데. 불 켜면 바로 보이죠, 저기? 핸드크랭크. 이렇게 바로 아이템 설명도 볼 수 있어요. 기계를 작동시키는 데 쓰이는 핸드크랭크. 손잡이죠. 벽에는 금강경이잖아. 누가 이런 걸 벽에다 달아둔 거지? 난 불경은 잘 몰라. 불교 같은 게 자꾸 나온다, 그죠? 작업복. 완전 더러운 우비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걸. 피가 묻은 줄 알았는데. 등유 난로다. 지난 겨울에 썼지. 난로 주위에 모여 앉아서 좋은 시간 보냈어. 그 외에는 딱히 없네요. 셔터 올리기 전에 오른쪽도 보고 갈까요? 여기도 원래 교실이었어. 나중에 돼서야 반은 창고로, 반은 침실로 쓰게 됐지. 관리를 하시는 카오 씨를 위해서. 카오 씨. 우리끼리 카오 대령이라고 부르는 카오 씨는 군인 출신이야. 군인, 아마도 참전 용사 출신 아닐까 싶은데요. 카오 아저씨가 가끔 여기서 주무신다던데. 잠겨있어. 아마 안에 아무도 없을 거야. 뭔가 또 발견했어요. 퍼블릭 어나운스먼트 공고죠. 큰 글자로 뭔가 막 적혀 있는데. 검거 비첩인 이뉴책. 검사를 거들어라. 간첩이 아니라면 책임이 있다. 라는 것 같아요. 발현 가의 입증 보고. 간첩 의심되면 바로 보고해라. 라는 것 같네요. 무슨 내용인지 보면 알겠죠. 본토 중국과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교련 선생님 바이는 학생들에게 공산당으로 의심되거나 배반의 기미가 보이는 자는 누구든 밀고 하라고 일렀다. 정보원에게는 큰 보상이 있다. 아, 바이가 그냥 교련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산당을 잡는 경찰 같은 역할도 하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한창 남과 북의 전쟁으로 일명 빨갱이, 빨치산을 찾아내서 전부 죽이고
또 그들을 도와줬다고 해도 죽이고, 그랬다가 밤이 되면 오히려 그 공산당원들이 찾아와서 고발한 사람들 식구들 다 죽이고. 끔찍한 역사죠. 대만도 이거랑 비슷한 아픈 역사가 있었네요. 자, 오른쪽은 막혀있고 이제 셔터문 올려볼까요? 크랭크로 열면 되죠. 문이 생겼어요. 정문으로 가는 길. 하늘이 분홍색이네. 밖에 나오니까 훨씬 낫다, 그죠? 그래픽도 멋지고. 아, 이쪽으로는 길이 막혀있네요. 원웨이인데. 강당을 지나서 가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야. 들어갈까? 길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줘 놓고 물어보네요.